자,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 진대표입니다. 수입차 중형급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가격 정말 기절초풍할 가격으로 보실 겁니다. 수입 세단 300만 원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차 정말 괜찮습니다. 300만 원대 여러분들께서 국산차를 기대를 하셔도 실망을 많이 하실 건데 되려 이 차량 선택하시면 와, 왜 몰랐을까? 자, 그런 차량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집중을 해주시고 오늘 준비한 차량 닛산의 알티마 꽤 괜찮은 녀석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알티마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수입 세단입니다. 여러분들 수입 세단을 오늘은 무려 금액이 300만 원대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근데 상태가 이렇게 좋을 수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렴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좀 저렴한 차 중형급 세단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냥 부담 없이 좀 탈 차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계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알티마 정말 매력적일 겁니다.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0년 10월 달에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 현재 12만 8천 킬로로 주행거리 관리 참 잘하셨습니다. 사고 유무도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으셨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닛산의 알티마 2.5 2.5 휘발유 엔진이죠. 오늘 준비한 금액 여러분들 370만 원. 370만 원에 사고 없고 이런 차 있을까요? 국산차도 없죠. 국산차보다 프로필 더 좋죠. 근데 알티마 차 여러분 좋은 거 모르시죠? 모르셨던 분들 이 영상 보시고 와, 알티마 이렇게 좋았어? 게끔 제가 한번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진짜 명차거든요, 알티마. 시간이 지나도요 변하지가 않아요. 일본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알티마 뭐 이제 3세대, 4세대, 5세대로 좀 넘어가면서 지금 준비한 차량 승차감이 다르냐고 물어보시면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이때 당시 차가 어떻게 보면은 더 좋았다. 그러니까 자연흡기 엔진을 쓰면서 차가 정말 출력이나 이 엔진하고 내 발하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밀접한 그런 차량이고요. 아무런 국산 이 YF 소나타 K7 이때 당시 차량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죄송한데 월등히 알티마가 좋아요. 네, 성능, 출력, 승차감.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300만 원대의 이런 세단을 보셨을 때는요 닛산 차량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전면부에 사실 외관도요 외관도 참 좋아요. 외관도 닛산의 알티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차지만 약간 디자인도 좀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하시는 디자인이고요. 외관 컬러는 이제 사실 은색상이죠. 실버 색상. 근데 차 외관이 정말 깔끔해요, 여러분들. 예. 네. 이렇게나 깔끔해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격 대비, 내가 사실 300만 원 투자하면은, 기본 돈도 많이 좀, 최소 50만 원은 써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계실 텐데, 없습니다. 예. 네. 외관 관리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요? 진짜. 그러니까 모든 차가 이렇게 다 깔끔했으면 좋겠지만, 예. 아무튼 그 정도로 깔끔합니다. 앞쪽 타이어도 16인치 타이어 잔량은 한 40-50% 정도 남아 있고, 여기 약간 사이드미러 쪽에 흠이 있네요. 타이어엑스인데 요거는 이제 붙이라면 되니까 요거는 제가 붙어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도어 쪽 외관 상태 깔끔하고요. 탑에도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 거의 이제 주행을 많이 안 했죠. 1년에 약 뭐 한 만 킬로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한 차량이어서 대부분 여성 운전자가 좀 운전을 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실내에 이렇게 가죽 시트 상태 검정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내도 아주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2열 보여주시면은요 2열 뒤쪽 시트 상태도 깔끔하고 공간도 넓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냥 메인카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냥 부담 없이 정말 부담 없잖아요. 500만 원대가 아니죠. 다 해서 500만 원대가 될 거예요 아마.
뒤쪽 타이어 사녀량 아, 40, 50% 정도 남아있고요. 자, 닛산의 RC만 보고 있는데요. 아, 진짜. 스피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관 상태 어떤 것 같아요? 냉전. 그쵸? 아, 이렇게 좀 깔끔해도 됐나? 진짜 이게,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뒤쪽에? 유니크하죠. 유니크. 그쵸? 그러니까 약간 막, 냉정하게, 만약 부모님 차를 하나 사드려야 돼.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돈이 없잖아. 그쵸? 근데, 좀, 한 500만 원 선으로 사드리고 싶어. 그냥 YF 소나타가 있어. K5가 있어. 그 알티마가 있어. 진짜 냉정하게 못 사주고 싶습니다. 그쵸? 아, 이게 생색내기도 좋고, 만약에, 소나타 하면 너무 올드한 티 좀 나잖아요. 근데 알티마는, 이거 참, 수입차야? 일단 잘 모르시니까. 근데 타봤는데 좋아. 승차 감도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2.5 모델이어서 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렁크 살짝 열어놨습니다. 공간도 넓죠? 네, 공간도 아주 좋고. 트렁크도,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을 이제 내가 사시는, 뭐, 내가 볼 차량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 내가 좀 아내한테 사줘야 되는데 하실 분도 있고, 뭐, 아들을 사주실 분도 있고, 반대로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차 선물해 주실 수 있는데, 이런 차는 진짜 뭐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 듀얼 머플러까지 올라가도 있고. 일단, 외관 상태 정말 좋고요. 프로필도 너무 좋은. 자, 알티마 봤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습니다. 엔진 솜 상태도 좋고, 지금 핸들 상태도 좋고, 시트도 이 정도면 괜찮고, 썬더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여러분, 없는 게 없습니다. 300만원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차량. 자, 윈도우 버튼, 이렇게, 전동 접이 부분 이제 올라가져 있죠? 이렇게는 기본 전동시트 올라가죠. 왼쪽에는 VDC. VDC 기능 올라가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은 크루즈 기능 다 들어가고 볼륨 버튼 다 들어가고 검은색 핸들 깔끔합니다. 상단의 차량에 또 썬루프도 있죠.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뭐 너무 깔끔하죠. 너무 깔끔하고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도 올라가져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버튼 시동 볼륨 버튼 올라가죠. 에어컨 버튼 다 올라가죠. 열선 시트 올라가죠. 차 키 두 개 다 있죠. 더 이 정도면 너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싫다고 하면 또 영상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12만 킬로대 닛산 알티마 한번 이 차량을 믿고 구매하셔도 크게 후회 없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 닛산의 알티마입니다. 370만 원이고요.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제 대표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삼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